안녕하세요. 이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140페이지의 O 결합 건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합 건축은 우리 만화 영화 보다 보면 독수리 오형제가 뭉치게 되면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것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결합 건축은 두 개 대지 소유자가 각각 존재하면 한쪽 대지 소유자는 자신이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일정한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자기 땅은 건물 건축하지 않고 그 용적률을 남의 땅의 소유자에게 넘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대지에 각각 500제곱미터의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한 개 대지 소유자가 둘 건물에 합친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건물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결합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는 장소, 지역이 존재하는데 보통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결합 건축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 상업지역의 두 대지 간의 간격이 100m 이내라고 하면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다른 대지 소유자에게 넘겨주는 형태를 결합 건축이라 하고 이러한 결합 건축의 체결, 폐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정리하는 게 이쪽의 핵심 목표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결합 건축하고자 한다면 체결 시에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가 각각 존재하거나 또는 동일인이라고 하면 전원 합의하여 결합 건축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권자에게 결합 건축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함으로써 결합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전원 동의 받고 건축 허가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건축과 관련된 개념을 저렇게 살펴보셨다면 그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나가십니다. 140페이지 찾았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지 간의 재단 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재단 거리 100m 추정했습니다. 두 개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두 개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 가로 해놓습니다. 전원 합의입니다. 용적률을 용적률 추정했습니다. 개별 대지만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를 결합 건축이라 합니다. 결합 건축 추천했습니다. 다만 도시 경관의 형성이나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는 결합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1. 상업지역 그리고 2. 역세권 개발구역. 사실 이 결합 건축 제도는 용산 국제우문지구의 개발 사업이 무산되어 이 결합 건축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용산역이 있다면 용산역 한 방향은 전자랜드라에서 이쪽 방향에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역 한편에는 용산역 광장이라 해서 용산 국제우문지구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 있고 이 용산역 앞에는 큰 대로가 서울역까지 이어져 있는데 서울의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서울역과 용산역까지를 도심으로 현재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15년 또는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서울의 중심지로 개발되어 아마 강남에서 볼 수 있던 규모의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이 예정되었다고 하면 토지 가격도 점점 올라설 게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서울 그리고 용산역이 이어지는 도심에 대한 투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 좀 더 개발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산역, 이곳이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다면 이쪽 주차장을 사용하고도 있는 곳이라면 제대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만약 500%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500%의 용적률을 두 대지 사이의 간격이 100m 이내라고 하면 이쪽에 집중하여 초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부채, 이곳을 개발하여 분양하고 얻어진 수익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채를 감소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개정안에서 허용한 것이 결합건축이고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게 된다면 용적률을 거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용적률 거래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시장이 새로 마련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결합건축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결합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하는 때 건축허가 주정했습니다. 다음 각호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결합건축협정서 가로였습니다.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권자 동그라미였습니다.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업에 편입되어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두 대지 소유자 사이에 용적률을 서로 주고받는 결합건축을 체결하게 되면 최소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가 상호 합의한 때 가능하죠. 그리고 한 곳에 규모 큰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할 겁니다. 만약 건축 허가 해주고자 하는 그 땅이 도시군 계획사업에 편입되었다면 도시군 계획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토지 소유자의 개발 행위, 결합건축은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저 결합건축 시에는 건축 허가권자에게 뭐 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은 때만 뭔가 만들 수 있다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결합건축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 2, 3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4번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최소 30년 주정했습니다. 그리고 협정 체결 유지 기간 최소 30년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결합 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종전으로 환원 주정했습니다.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5번입니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동그라미였습니다. 결합건축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하여 전원 동의 주정했습니다.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가로 해놓으시고 신고 주정했습니다. 허가권자는 용적률 이전 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멸실 추정했습니다.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폐지 수리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결합건축했다가 이제 각각 500제곱미터의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지만 한 곳에 1000제곱미터의 건물을 건축한 이후 종전대로 돌린다면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건물을 500제곱미터로 돌리고 그리고 용적률을 빌려줬던 이 대지에도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건물을 만들게 되면 이것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양측 대지 소유자가 모두 합의한 때 종전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전원 동의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전으로 환원하고자 한다면 기존 건물 철거하죠. 기존 건물 1000에서 500으로 다시 바꾸고자 한다면
500제곱미터만큼은 철거해야 되죠. 철거와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철거 신고.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철거 신고한다. 그 말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 종전으로 환원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결합건축과 관련된 최소 유지기간, 저 유지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민법과 관련되어 지상권 설정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경관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이거나 또는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라면 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재단 존속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그 말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는 지상권 설정과 마찬가지로 남의 땅에 용적률 빌려주는 것으로서 최소 30년을 유지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지난 때 결합건축에 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30년의 기한이 나오는지 취지를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속공원으로 공개 공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저 공개 공지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의 바닥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판문숙 그런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공개공지 설치 기준에 대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조례가 정하는 만큼 공개공지 확보하여야 하며 조경하거나 매장 문화재 보존지를 했다면 공개공지한 것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도시민의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 완화한다.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피시면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가 담당하며 개발 제한 구역 등은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없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에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며 특별히 해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의 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공공은 아무런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지만 민간의 경우는 용도 규모 제한 받는다. 그래서 운, 삼, 기, 칠이란 말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운동세라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공동택이라면 아파트와 연립택이 한정하여 300세대 이상일 때 건축할 수 있다. 단독택은 50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사항, 건폐율 용적률 배제할 수 있다는 것 기억나셔야 됩니다. 6개 배제할 수 있죠. 그리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모니터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가 모니터링 실시한다. 그리고 건축 협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봤습니다. 사실 이 건축협정은 건축협정구역 내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건축 협정 체결하고 인가권자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협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인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은 특별가로구역의 지정과 구분해야 됩니다. 특별가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허가권자인 반면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인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하시면서 각각의 지정권자의 차이점을 꼭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
체결 시에는 건축협정 구역에 모든 토지 소유자가 상호 합의하고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면 특례 적용하여 건축협정 체결했다면 준공 후 20년 지난 때 건축협정 폐지 시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협정과 관련되어 폐지는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보통 30년 지나야만 재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연한이 과거에는 40년이었다가 채무라고 하는 국회의원께서 기획재정부 장관 담당하시고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을 좀 올리기 위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서울 강남과 관련된 재건축 파동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는 것을 염려해서 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또다시 조정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그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보통 20년 지나게 된다면 건물의 가치가 건물의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빌라나 또는 단독택을 거래하는 거 보면 지어진 지 20년 정도 되면 건물 가격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토지 가격 기준으로 매매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만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게 적용되게 되는데 그 감가상각과 관련되어 1년에 5%씩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20년 지난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 가치는 0이 돼야 됩니다. 아파트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협정 체결해서 건물 건축했다면 특례 적용했을 때 최소 몇 년 건물 가치가 0이 될 수 있는 착공 후 20년 지났을 때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협정에 대한 체결 폐지에 관한 절차상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해 주시고 건축협정 체결했을 때 특례 적용 가능했던 6가지 이건계란분 들어봤다면 상관없으시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건계 대지주라고 해서 6가지 특례사항들을 보십니다. 용적률 있다 없다 용적률 빠진다라는 걸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개인 하수처리시설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대지 안의 조경 그리고 지하층 주차장 이러한 6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건축협정 체결 시에 특례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게 정리되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방금 보셨던 결합 건축을 다시 한번 비교해 봅니다. 여기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 체결 시에는 상업지역 안에 둘 이상의 최단 거리 100m 이내 대지 소유자가 전원 합의함으로써 결합 건축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은 때 결합 건축 체결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폐지 시에는 과거 결합 건축에 참여했던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가 전원 합의한 때 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종전보다 크게 만든 건물 철거해야만 종전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죠. 기존 건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건축청에 대해서는 폐지시에는 과반수, 결합건축에 있어서는 폐지시에 전원 합의라는 것 구분하시고 건축협정과 관련되어 체결 폐지 모두 인가권자에게 인가받는 반면 결합건축에 있어서는 새로 만들 때는 허가, 폐지하는 때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압건축은 용적률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에 관한 설정을 고려해서 최소 유지기간은 30년 이상으로 정한다. 그러한 점을 각각 비교하시는 게 여기입니다. 시험 출제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꼭 한번 확인해 놔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 제한 등은 모든 건축주가 준수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철거 등의 지정 명령 대상이고 저 지정 명령에 응하면 문제 없지만 불응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행 강제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이행 강제금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143페이지에 제4장 보칙, 벌칙, 감독에 관한 사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하여 빈집 정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되었는데 이 빈집 정비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한번 확인만 해나갑니다. 최근 신설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거리가 별로 없긴 없습니다. 하지만 출제 대비해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했지만 이쪽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주관식 거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내용들은 천천히 한번 해나가는 걸로 대신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나가실 것은 146페이지에 위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4번 빈집 정비와 관련되어 일부 사안들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빈집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빈집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또는 우범지대로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갈 1번 빈집 정비라는 말 찾았습니다.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1년 추정습니다.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이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필요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유자는 철거 조치 명령을 받게 되면 60일 이내 그 조치 이행해야 한다. 60일 이내 자진 철거해야 됩니다. 60일 추정했습니다. 1년 추정하셨죠?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이 빈집 철거 명한 경우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철거 사유, 철거 예정일을 명시한 철거 통지서를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법은 철거 신고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그런데 이 사항은 종전 개정되기 전의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철거 예정일 7일 전이란 말로 대신하고 있는데 아마 출제하는 분이 필히 꼬시게 된다면 이걸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철거 예정일 7일 전 확인해 놓습니다. 직권으로 빈집 철거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그냥 확인해 나가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은 시험 문제 내게 된다면 기간에 관한 문제를 조정해서 틀린 지문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위반 건축물 찾았죠. 이행 강제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이행 강제금은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법에서는 위법한 건축물을 위반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단독대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한 1년 뒤에 별도의 건축 허가 없이 옥탑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없지만 아주 심한 태풍이 불게 되면 본 건물과 일체한 구조가 아닌 옥탑방은 그런 바람에 날려갈 수 있죠. 최근에 밀양에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화재 사건의 큰 피해 원인이 불법 증축한 건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유독가스가 건물 밖으로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불법 증축한 구조물 때문에 그런 유독가스가 여러 가지 질식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량 화재 사건에 있어서는 불법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매년 한 6천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했는데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 병원 운영하신 분이 이행강제금만 내고 그 불법 구조물을 계속 유지해서 그런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병원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 돈 좀 많이 벌어졌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위반 건축물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방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철거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시정 명령에 응한다면 문제없지만 불응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미량 화재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이 시정 명령만으로도 통하지 않다면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행정부에서 국가에서 해야만 국민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는지 그러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는 강제 철거에 대한 조치만큼은 법에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 하는 것은 뭐만? 이행강제금만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은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바로 20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 이행강제금에 대해 우리가 다시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은 시정면에 불응하는 것은 건축물이 불응하는 거 아니죠. 건물 소유자가 불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행강제금은 대인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대물적 성격 가지는 것 아닙니다. 대인적 성격에 해당된다고 하면 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불법 건물을 인수한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고 시정명에 불응한 종전 건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가끔 매매 계약을 작성하게 되었을 때 저 이행강제금을 승계받는 특별 조항을 두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위법한 건물을 매매하고자 한다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고 위법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인수하셔야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부과 대상 함께 보셨는데 이 이행강제금과 관련되어 최근 개정된 주요 특징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행강제금과 관련되어 종전에 우리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사부재리가 이행강제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재판받거나 처벌한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니 1차 세 과목 중에 뭐 회계나 시설 개론 또는 민법 이러한 것에 점수가 50점만 나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1차 시험은 세 과목 평균 과락 없이 60점이면 1차 통과하거든요. 그 60점 넘기가 좀 힘들다는 것 우리가 점점 공부하다 보면 좀 인지하시게 될 겁니다. 평상시에 자제분이나 또는 조카들이 학교에서 50점 성적 받아왔다고 하면 야단 쳤습니까? 칭찬하셨습니까? 예전엔 야단 치셨지만 요즘은 칭찬할 상황이라는 것 좀 느끼시죠? 그래서 간혹 몇몇 과목에 대해서는 과락을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영상으로 함께 공부하시는데 이 동영상 공부 내가 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 들어주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 복습해 나가시면서 내 실력을 키워 올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 중에 우모라고 하는 머리 진짜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뭐 구속되셨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분께서는 학교 다닐 때도 한번 책 보면 스캔한 것처럼 머리에 다 암기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 그런 실력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공부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용어가 충분히 익숙해지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책에서 읽어보시고 관련된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했다면 정리되는지, 정리되었다면 무엇이 시험에 나올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점점 파악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수업 듣고 모두 외우고 이해하신다고 하면 진짜 그분은 천재이실 겁니다.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50마다 온 자제분에게 야단 한번 치시고 그 야단과 함께 한 달 동안 용돈 없어. 그렇게 두 번 처벌하는 건 법정신에 위배됩니다. 한 번 처벌한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처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이행 강제금은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질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느끼는 법 감정에 위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조건 참 많이 바뀌었다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민원 신청이 한 달 사이에 20만 명이 신청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모라고 하는 분이 내년, 내후년쯤에 만기 출소한다는데 그분이 그냥 출소했다가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속 연장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청와대 민원 신청도 있었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민원 신청도 20만 건 넘었다는데 아직 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 가상화폐 보면 꼭 다단계 같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작년, 재작년 하더라도 한 만 명, 2만 명이 채 거래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만 명이 아닌 300만 명 이상이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계좌 만들고 거래한다는데 만 명일 때 시세보다 저 300만 명 많은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하다 보니 10배 올랐다, 20배 올랐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간혹 TV에서는 뭐 30억, 40억 돈 번 통장을 아예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예전처럼 거래 만 명이 계속했다고 하면 그렇게 가격 폭등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단계가 비슷하지 않나. 어떤 분은 그 말합니다. 전 세계가 거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300만 명이 아니라 3천만 명, 3억, 30억도 거래에 참여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가격 올라간다지만 누가 돈을 그렇게 벌었다고 하면 누구는 돈 그만큼 잃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단계 같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반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 이러한 것들이 이행강제금은 적용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저 이행강제금의 가중, 감경에 관한 특례를 우리 건축법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46페이지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셨는데 얘는 위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정반대 개념이 있다면 기존 건축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놓습니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만 시정명령 대상이고 이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시정명령 가능합니다. 현재 도로가 왕복 4차선인데 이 도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도로변에 건물 건축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하고 도로 확장해야 되죠. 또는 비행장을 새로 만들게 되었을 때 그 비행장 예정지에 고층 건물이 세워져 있다면 그 고층 건축물 철거하라 명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시정명령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인데 국가보안상, 공익상, 철거 등의 시정 명령 대상이었다면 손실보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의 부과 대상이지만 기존 건축물은 무엇? 손실보상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보실 것이 148페이지의 제3절 이행강제금입니다. 양가 1번 이행강제의 부과 대상 금액입니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해 시정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건축주 추종습니다. 다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말 듣지 않는 건축주가 있다면 그 자에게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스에 1번과 관련되어 가나 다라 찾으셨죠? 이 네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을 때 중하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권용 위반 외에 일반적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중요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하게 처벌할 수 있는 네 가지 시가표준액의 5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저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관련되어 세금을 매기게 되면 건축물의 개별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토지에 세금 부과하게 되면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게 되는데 관계법규에서는 공시지가란 말이 특정 금액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저 시가표준의 50% 범위 내 부과 징수하게 되었을 때 우리 149페이지에 가나 다라 묶어놓습니다. 묶어놓으셨다고 하면 건축 허가 없이 무허가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시가표준의 50%, 100%를 부과하고 건축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했다고 하면 그때는 70%를 그리고 용적률을 초과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저 시가표준의 50%의 90을 건폐율 초과했다고 하면 건축 신고하지 않았다면 60, 건폐율 초과했다면 70을 시가표준액으로 시가표준액의 50% 70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아니 건축 신고 70, 건축 신고 70, 건폐율 80 정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무허가 건축 행위라고 하면 진짜 중요한 위법 행위,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저 시가 표준의 50%에 100%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고요. 용적률 초과했을 때는 90, 건폐율 초과했을 때는 80, 건축 신고하지 않고 건물 건축하면 70. 그래서 10, 9, 8, 7로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위반이라면 시가표준액의 50% 범위에서 이런 식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중요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고 저 네 가지 위법행위 외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와 관계없이 10, 9, 8, 7 구분하시는데 가장 불법행위 정도가 심한 것은 무엇이다? 무허가건축, 그 다음은 용적률 초과한 것, 건폐율 초과한 것, 건폐율 초과할 때는 얼마? 80, 건축시고하지 않고 건물 건축했다면 70, 그렇게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으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5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 50 추천하셨죠? 그리고 단서 이렇게 다시 하나 이해해놓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빌라 만들게 된다면 저 빌라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게 되었을 때 도로가 남북으로 형성되었다면 정북방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9m 이하라면 정북방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5m 이상 뛰어 건축하고 9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 그래서 12m 높이라고 하면
정북방 인접 대지 경선으로부터 6m 뛰어 건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가 만들어지게 되면 1층부터 3층까지는 쭉 올라가는데 4층 부분은 좀 계단식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건축하는 분 중에 진짜 전문가라면 불법 행위도 일삼는 경우가 있고요. 사용 승인 당시에는 하얀 형태이지만 사용 승인 받은 이후 이 부분을 메꿔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분양받았다고 하면 위반 건축물을 분양받고 그 건물 소유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건물 소유자, 분양받은 자가 불법행위 저지른 것 아니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가중사유가 아닌 감경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을 변경한 경우, 분양받은 경우는 가중사유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가중 50% 가중한다라는 것 기억나시면 우리 1번 임대장 영입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용도 변경한 경우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 추정했습니다. 2번 임대장 영입 목적으로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없이 신축 증축한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 가로해놓습니다. 50m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0초가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임대생 영입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시킨 경우 다세다가구주택의 세대 가구수 증가 가로 해놓습니다.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 한정한다. 5세대 5가구 각각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잘 만들어진 것 이제 느껴야 됩니다. 여기 가중과 관련되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50% 늘린다는데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용도 변경하거나 건축허가 건축신고 없이 건물을 증축하게 되었을 때 얼마? 50 초과하면 이행강제금의 가중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가구택과 다세대택은 빌라라 불리우고 빌라 밀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이죠. 허가 신고 없이 저 세대 가구수를 얼마?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켰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의 가중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 55가구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는 이행강제금의 가중 대상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동일인이 최근 3년에 2회 이상, 최근 3년 내 2회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법령 위반한 경우, 이거 상습입니다. 우리가 상습이라는 이야기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최근 3년 이내 2번 이상 위법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상습범이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가중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첫 번째 줄 찾았습니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감경 동그라미 놓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박스에 2번입니다. 그리고 감경사유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감경사유 중에 갑원 확인하십니다.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불법 증축한 빌라를 분양받은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번입니다. 사용승인 당시에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 사용승인 이후 확인한 경우 이 사용승인은 허가권자가 하게 되는데 허가권자가 깜빡 착각해서 사용승인 당시에 위반행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확인했다고 하면 이건 허가권자도 책임 있죠. 그래서 감경사유로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경사유와 관련되어서는 가본과 마번 정도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입니다. 양가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 있은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2018년 1월 1일 날 건축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철거하라 지정명령하게 되고 저 지정명령은 공사를 소반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 명령했는데 철거하지 않는다면 7월 1일 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2차 지정명령을 내리며 두 번째 지정명령은 6개월 12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날 또다시 지정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됐네. 최초 지정명령이 1월 1일이었다고 하면 2018년에는 이행강제금 한 번, 그 다음부터는 두 번씩 부과되며 최초 지정명이 7월 1일 날 있었다면 2018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 왜 이내란 말 붙여주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부과해수 시한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총 부과해수 5회 넘지 않는 범위에서 5회 추정합니다. 조례로 부과해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때 최대 5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동택으로 세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국민택 수준이거든요. 서민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더라도 최대 몇 번만? 5번만. 그래서 앞서 불법 분양받은, 불법 증축한 빌라를 분양받은 경우 그 빌라 크기가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최대 몇 번? 5번만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3번은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152페이지에 4번 시정명령의 이행 함께 보십니다. 허가권자는 지정명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특징으로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범죄 행위에 대해 자수를 하게 되었을 때 형벌을 감면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 이행강제금은 법을 잘 모르던 건물 소유자가 건축법령에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 대상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그 이행강제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에 놀라 전문가에게 묻게 되고 그 원인이 자신이 건축법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용서 구하는 마음으로 자진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진 철거했다 할지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하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은 일반 국민에게는 법 감정에 위배된다 표현하게 됩니다. 그걸 4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바로 잘못된 것으로. 4절 기존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손실보상 대상이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건축법에 관한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택법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